시편 34편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 The Bible Psalm chapter 34 9 to 10 Psalm 34 9-10 시편 34편 9절 10절 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유사히 한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남과 북이 헤어져 서로의 소식을 몰라 애를 태우고 기다리다 찾던 가족들이 서로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흥분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산가족의 만남에서는 1969년도, 지금부터 32년 전에 강릉 상공에서 고정 간첩에 의해서 납북된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던 성연희 씨가 이제 55살의 나이입니다. 나이로 어머니를, 남쪽의 어머니를 만나는 그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비행기가 북쪽으로 납치됐다 떠들썩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떤 분은 6.25 때 자녀들을 북에 두고 홀로 넘어왔다는 죄책감 때문에 50년 동안을 재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수절한 그런 분의 이야기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남과 북이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떨어져 생사도 모르던 가족 식구들을 만났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아마 본인들과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매우 감격하고 흥분해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하고 관계된 것을 찾는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든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만 자기하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되었다면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비록 타락은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사실 하나만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찾으셨고 또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속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잃어버렸던 인간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인내하시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은 하나를 찾는데 찾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찾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세 가지 비유 속에는 공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해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듯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도 알 수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인간을 찾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찾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는 데에는 하나님의 인내와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그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인내와 희생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데에는 오히려 인간의 희생이나 인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져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는 데는 인내와 희생을 하시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가 404장의 가사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그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와 닿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당연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더라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인간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모든 행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말을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용과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문제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왜 예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인간 최고의 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된 국가와 민족 그리고 개인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는 영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그저 지도를 펴놓고 볼 때 그저 조그만 별로 보잘것없는, 그렇다고 거기에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날씨가 좋은 것도 아니고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1년에 통계적으로 해를 볼 수 있는 날이 6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300여 일은 그냥 구름 깔려있는 그 구름 밑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영국은 해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배 지나가는 배 도적질해서 먹고 살던 그런 야만스러운 민족이 바로 영국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면서부터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섬나라의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영국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특별히 그 현대 문명,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국은 큰 발자취를 남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고요.
문학에도 그렇고요, 과학에도 그렇고요, 영국을 빼놓고는 그 뿌리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할 만큼 영국은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도 영국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 가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꼭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러시아는 참 세계에서 최고의 땅덩어리와 최고의 역사와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예술과 최고의 과학을 가지고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많이 뒤떨어져 있느냐 하고 제가 꼭 묻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공통적인 대답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러시아 전 역사에서 70년은 아주 짧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일생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몇천 년의 역사 속에 70년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이 오늘 러시아를 저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없고의 차이가 여러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하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험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만난 증거를 체험적으로 만난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적인 증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그 교회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났을 때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에 강한 소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났는지 아니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만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의 복입니다. 시편 105편 3절에 보면은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오늘과 같이 복잡하고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즐겁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의미와 가치 있게 살아간다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즐겁게 살아가는 것하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평안과 편안함이 다른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한 것하고 편안한 것하고를 혼돈합니다. 그걸 분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물론 이것을 분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안한 것은 마음적인 것이고 편안한 것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육신이 편안하다고 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즐겁게 살아가는 것하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그런 뭐 운동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재미는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즐거움은 주지 못합니다. 이거 구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것과 재미, 평안과 편안을 혼돈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40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70편 4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세상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있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기쁨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기절하게 만들 만큼의 기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며칠 지나면 그 기쁨은 다시 다 없어집니다. 이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과 그 영원한 즐거움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에서 나오는 북한의 소식을 이제 이렇게 알리는 그런 이제 선교지에 보니까 얼마 전에 북한에서 13살짜리와 14살짜리 꼬맙니다. 13살, 14살짜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붙들려서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 자기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나와 있는 그 군인들에게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외치다가 그 총살당했다고 하는 그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13살 14살 그 어머니 품에서 재롱 떨글 나이에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순교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과 즐거움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그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한 거기에는 참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손이 없는 사람이 나는 지금 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거짓이든지 아니면 착각이든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의 구조가 하나님이 없이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 아니면 자기 착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우리 기독교에서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 했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쓴 유명한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 고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널리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 첫 장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정말 자기가 세상에 가서 완전히 타락된 세상의 쾌락 속에 완전히 빠져서 살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고백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 모든 삶의 해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 모든 삶의 해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건 깨달음의 복입니다. 깨닫는 복. 잠언 28장 5절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과 동물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그 청소년 집회 때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에 대해서 제가 8가지로 얘기해 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동물은 분명히 다르죠. 사람과 동물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른 차이 중에 하나가 깨닫는 겁니다.
동물은 아무리 영리한 동물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보여주고 말을 해줘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한번 보고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만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과 육적인 깨달음을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수준의 깨달음입니다. 육적인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그 육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할 뿐더러 성령의 모든 일을 미련한 것으로 본다 하는 말입니다. 소속이 다르고 수준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그 육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할 뿐더러 성령의 모든 일을 미련한 것으로 본다 하는 말입니다. 소속이 다르고 수준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수십 년 동안 적어도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교회 가서 교인들이 찬송하다, 기도하다, 설교 듣다, 우는 이유를 모르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렸을 때 지금까지 적어도 30년 40년 평생을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 나는 지금도 교회 가서 교인들이 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우는지 모르겠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신앙인이 아닙니다. 속해 있는 세계가 서로 다른데,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서로 다른데, 바라보는 목표와 소망이 서로 다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여준다고 알겠습니까? 설명해 준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런던에 있을 때 런던에서 식당을 큰 식당을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세상에서 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해가 되시죠? 나는 세상에서 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돈이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 복입니다. 깨닫는 것 복입니다. 시편 90편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지하고 우매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 무지하고 우매한 자는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 있다는 것 복입니다. 육적인 것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지만 영적인 것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없을 때는 그 영국의 유명한 철로 역장의 저자인 존 버니언처럼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철로 역장, 성경 다음으로, 성경 다음의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그 영국 사람이 쓴. 이 사람이 이 글 쓰기 전에
매주일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도 자기에게 마음의 깨달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그걸 발견하고서는 그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다른 사람은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그 삶이 변화가 되는데 나는 왜 깨달음이 없고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하는 이걸 놓고 그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줍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된 그가 남긴 유명한 책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을 때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깨달음이 없는데도 그냥 넘어가선 안 돼요. 왜 깨달음이 없는지 왜 내 삶의 변화가 없는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영적 깨달음 이 귀한 깨달음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고 전심으로 찾을 때 우리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복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복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본문 34편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원하신 목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양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대신 그것도 창조주 대신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왕 중에 왕이죠. 젊은 사자가 굶주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 몰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00% 보장의 말씀이죠. 100% 그 개런티. 이번에 제가 러시아 가서 이런 그 사실을 하나 그 거기서 또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제가 직접 체험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신학교 졸업한 졸업생 한 사람이 그 백러시아입니다. 지금은 다른 공화국이 됐죠. 백러시아 그 시골에 가서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 좀 부흥이 됐습니다. 부흥이 되니까 건물이 작아가지고 그 건물이 작아가지고 집 뒤를 이렇게 터가지고 증축을 하려고 개선을 해보니까 한 2,000불 정도가 들더랍니다. 미국 돈으로 달러로 한 2,000불 정도가 드는데 그 2,000불만 있으면 뒤를 이렇게 터가지고 증축해서 교회를 넓힐 수 있는데 그 2,000불이 없는 겁니다. 2,000불이 없어갖고 이 졸업생 이 전도사님이 기도하다가 일주일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일주일을 금식을 하고 금식을 마친 그 다음날 이제 무조건 모스크바로 올라왔습니다. 모스크바 올라와서 그 지금 모스크바 그 우리 선교 총 디렉터 되시는 그 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제 올라온 겁니다.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자기 혼자의 그런 생각만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일주일을 금식하고 올라왔는데 그때 마침 미국이 LA에서 9명의 팀 멤버가 그 타지키스탄 두산배 저번에 그 작년 10월 달에 그 폭발 사건 난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LA에서 9명의 팀 멤버가 모스크바에 도착해 있는 그때 이 전사님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은 이분들이 거기 와 있으리라고는 또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온 거죠. 단지 그거 위해서 그 교회를 증축하기 위해서 2,000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을 주셔서 무조건 모스크바에 올라온 거예요.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팀멤버 중에 한 집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자기가 2,000불을 헌금해서 그 교회가 증축될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천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천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오묘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이런 경우에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이와 같이 채워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경우, 다윗의 경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바울의 경우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난한 것에 처할 수 있고 풍부한 것에 처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풍부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체 어떤 환경에 처할 수 있는 비결,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고백, 그것에 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에 부족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100만 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200만 불, 300만 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무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내 처해 있는 환경에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피천에 처할 줄도 어느 환경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해 가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쪽으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든지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가시든지 우리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도 역시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 제가 신학교 모스크바 학교 가서 강의할 때마다 강의를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학생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큰일이든 작든이든 완전하고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 하나님이 설사 나를 고통의 환경 속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통은 완전한 고통이요 선한 고통이요 거룩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도 완전하시오. 설사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의 환경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통은 완전한 고통이요 거룩한 고통이요 선한 고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 신앙의 원칙이 정해져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환경에 들어간다고 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요 좋은 환경에 간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여기서부터 인간의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육적인 깨달음도 귀하지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깨달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심도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